쓱싹쓱싹, 쓱싹쓱싹. 열중 열중, 쓱싹쓱싹. 기지개. 또 쓱싹쓱싹. 완전 열심. 한참을 작업한 후 주섬주섬 짐 싸는 어라. 에휴, 가자. 오늘, 근데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되었는데. 야, 스님이 뭘 열라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것 같지 않냐? 언제부터 옆에 있었는지 어린 학생들의 마지막 대화에 관심사는 저였나 봅니다. 뭐든 열심히 하면 다들 관심을 갖는 법이지요. 수행에 열중하는 모습은 요새 말로 열라해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포교의 중심이 돼야죠. 관심 갖게 하는 법, 테크닉이 아닌 열이, 열이입니다. 아, 잘 봤습니다, 스님. 네. 어, 이런 말을 쓰실 줄 몰랐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뭐였죠? 열나, 열나. 열라, 열라. 굉장히. 열이 막 나네요. 맞아요. 그죠. 열라, 열라라는 제목의 카툰을 만나봤는데, 네. 아니,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만화의 제목은 조금 더 자극적인 그 좋네? 네, 이런. 네. 제목이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저희 방송이다 보니까 순화를 해서 네. 열라 열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요즘 참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만화 보면서 좀 어떤 걸 느꼈어요, 두 분은? 안나 씨는? 저는 그 스님 모습 보고 원래 러시아 학생들 많이 부족한 그런 집중 잘 보게 됐어요. 원래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집중만 있으면 그 일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계속 다른 일도 다른 친구들도 전화하고 아, 이것 네. 때문에 아마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아마 일주일 정도 한 적도 있어요. 공감이 가네요. 맞아요. 평상시에 집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네, 빠른 인정. 아, 감사합니다. 혼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예. 이제부터 뭐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요즘 이렇게 그 급식체라고 하죠. 좀 줄임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급식을 먹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말이라고 해서 급식체라고 하는데,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은 이 말을 모르면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이렇게 언어 파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혹시 세 분께서는 이 급식체를 많이 아시나요? 서윤 씨는 어떠세요? 이쯤에서 네. 한번 테스트로 우리 스님께 스님이 과연 얼마나 이 최신 용어들 급식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게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실지 일단 스님께서 알고 계시는 급식체라든지 아니면 최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마 전혀 없으세요? 아마 급식체 옛날 거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얘기하면 네. 아, 그냥 연령대가 나오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퀴즈를 내주세요. 그럼 스님 하나만, 스님 아시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있을까? 그냥 퀴즈를 바로 내는 걸로 하죠.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그럼 민영 씨가 일단 하나를 스님께 지금 내는 걸로. 혹시 TMT라고 아시나요? TMT? 네. TMT, TMT.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아, 너무 TMT야. 그래? 저 사람 너무 TMT다. 그래요? 네. 띄엄띄엄 본다 뭐 이런 거예요? 땡. 안나도 지금 표정이 완전 나 모르겠다 표정인데. TMT는 뭐야? 아마 영어죠? 네, 영어입니다. 아마 tired? 이거 뭐 그 사람 같이 있을 때 너무 피곤하다. 그런 거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요. 뭐예요? Too much talker입니다. 아, 말이 너무 많아서 안나 씨 말대로 같이 있으면 피곤한? 맞아요. 네. 지금 갑자기 뭔가 갑분싸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스님 혹시 갑분싸라고 아세요? 갑분싸? 갑분싸? 모르겠네, 갑분싸. 가볍게 뭘 싸요? 발표해 주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해서 네, 갑분싸라는 갑분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줄여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별다줄. 네,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고 해서. 별걸, 아, 네. 그게 그거였어요? 네, 그것마저 줄이는. 맞아요. 나는 별을 따다 줄게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주 기발하신데요, 선생님? 별다줄. 진짜 예전 사람 같다. 아, 나 적어놔야지. 네. 적어놔야지. 아, 근데 이렇게 좀 다 줄여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 사실 좀 제일 문제는 아무래도 언어 파괴와 또 이제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는 거. 굉장히 지금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대화가 잘 가뜩이나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용어마저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급식체들이 국어사전에 올라온대요. 그래요? 네, 워낙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표준어로 인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원도 정확하지 않은 이런 단어들이 국어사전에 올라오게 되면서 언어 파괴가 또 심해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하게 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라스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네. 깨달음도 좀 얻어봤고 그렇죠. 오늘은 스님께서 굉장히 집중을 하시면서 네.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스님께서 오늘 이 만화를 어떻게 그리게 되셨는지 또 이 만화에서 무엇을 담고 싶으셨는지 스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목에서 느껴졌을 겁니다. 요즘 그 주체는 잘 모르지만 열라 되게 열심히 뭔가 한다는 걸 이제 내포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걸 그릴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화, 그 만화가 이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제가 원고 작업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카페에서 어떤 날 저도 모르게 이제 작업이 열중이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카페가 문 닫는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제 짐을 싸서 나오는데 한 테이블에 이제 손님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아, 저 스님 뭘 되게 열나 열심히 하고 간다 하는 말이 내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이제 그게 말이 들려왔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웃었지만 아 그게 내 모습을 더 바라보게 하는 어떤 영향력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만화를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게만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포교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통해서 이 지찬 스님의 만화를 그리시게 된 이 배경까지도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네, 해설까지 들어보고 나니까 점점 더 머릿속에 다양한 궁금증과 질문 장착되셨죠? 그렇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저희 타임이 되었죠. 예. 저희가 궁금한 것들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해보고 또 스님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네. 통 크게 소통하자. 자, 오늘은 좀 스님께 다양한 것들이 또 궁금증들이 있다 보니까 뭘부터 좀 여쭤봐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 자, 오늘 제가 첫 질문을 드릴 거 뭐냐면 스님께서 워낙 유쾌하시고 또 네. 활동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집중을 잘 안 하세요. 집중을 잘 하시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이렇게 집중을 열심히 하신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을 하셨는지 저도 어쩐 일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됐는지 집중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내 공간에 있으면 이제 인간 나약하니까 자꾸 편해지고 싶고 아까 안나 씨 말처럼 능률이 안 올라가지고 한 시간 만에 할 걸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느 카페는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만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람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서 어수선해도 이제 작업이 안 되는데 그때는 아주 적절한 분위기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뭔가에 좀 쫓기시거나 그랬던 건 아닌가요?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마감이 있어야 마감 그렇죠 어쩐지 그래서 스님께서 예, 집중을 네. 하신다고 하셨길래 마감이 또 네, 이렇게 마감. 예,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었네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혹시 기분 안 좋으신 건 아니시죠? 아, 네. 도매급으로 같이 묶어가야 돼서. 아, 네. 네. 안나 씨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네. 무엇이든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님께서는 가장 집중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뭐 근래에는 이런 만화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가장 집중 있게 했고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는 이제 워낙에 다른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등한시 많이 했는데 이제 불교 수행하는 거 앉아서 좌선하고 이런 거는 좀 열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큰 스님에 비하자면야 뭐 세 발을 비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 내 인생에서는 가장 선언해서 수행할 때 가장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안나 씨는 뭐 언제 제일 집중하세요? 아 전 며칠 전에 졸업했잖아요. 졸업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해야 돼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오~ 네. 우리 프로그램의 자막은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완벽해요. 사전에 얘기했던 거가 좀 다른데. 아니요. 어떤 점이 이렇게 완벽했나요? 얼굴 빨개졌어. 다 완벽해요. 모든 것이 그렇죠. 완벽하다. 맞아요. 피디님께 보내는 나의 마음입니다. 네. 근데 원래 불교 방송에 방송 프로그램들도 자막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기했고 방송 나올 때마다 집중하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불교 용어들을 좀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주게 되면 좀 이해하는데도 또 외국인들이 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님, 저는 집중하니까 갑자기 그 육바라밀 중에서 정진바라밀이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이 수행에 집중하고 정진하는 모습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육바라밀의 정진뿐만 아니라 네. 모든 요소가 집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불교 수행에도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있는데 이 선정, 집중, 삼매가 빠지면 그 지혜에 발현하는데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물론 순수 위파사나를 닦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위파사나하고 사마타는 같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이 지관이 함께 오기 때문에 집중이 없어서는 이제 수행을 이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집중? 지금 내가 이제 이 만화를 하니까 열중을 집중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불교 수행으로 봤을 때 이제 열중, 집중은 3매 정도는 체험해야 집중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맹 정진은 이제 선방에 가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성도 제일 맞이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되새기는 의미로 안거 중에 한 일주일 정도를 성도 제일 맞이해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름 붙여서 용맹 정진 하는데 가행 정진, 용맹 정진 해서 일반의 수행보다 나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거를 이제 용맹정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좀 스님께서 하고 싶고자 하셨던 말씀이 어떤 정말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어떤 포교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 이렇게 막 외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에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할 때 나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누군가가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의미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이 만화를 통해서. 네, 사회가 이제 좀 발전한다 그래야 되나? 시간이 변화되니까 뭐 물론 미얀마라든지 남방 불교 국가에서의 정서는 이제 보시도 원활하고 스님들이 이제 별다른 어떤 포교를 하지 않더라도 수행처에서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찰로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에야 역사 속에서야 불교 국가지만 이제 다양한 종교의 이제 국가기도 하고 개인의 삶을 이제 보장하다 보니까 타인의 삶에 약간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면 그게 좀 미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모습도 그래서 약간 제한이 된 거죠. 탁발도 약간 금지된 거고 조계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포교를 할 때 여타의 국민들, 대중들의 어떤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탁발을 하거나 포교를 하면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강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만화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수행풍토로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수행풍토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열중해서 전문성을 띄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포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만화를 그리게 됐죠. 스님, 그런데 모든 스님들께서 그 선방에서 수행만 집중을 하신다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 그럼 과연 포교는 어떻게 할까? 네. 뭐 물론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나가서 했을 때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스님들, 포교하는 스님들, 산속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이제 의견 다툼도 있었을 거고 그 속에서 조율도 있었을 건데 사실 산속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요즘 소식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네. 얼마든지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입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카페에 가보면 아유 어디 이런 데다가 가게를 했는데 이렇게 잘 돼? 하는 건 이제 입소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 같은데 산에 계셔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을 사람들 입소문 또 스님들의 어떤 말로서 전해져서 그분이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행보다 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옛날 이제 성철 큰 스님 같은 경우도 철조망 치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소식을 알았듯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어디에 있건 간에 어떤 뭐 포교라는 이름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 자체가 포교가 되고 뭐 요즘은 뭐 1인 미디어 시대니까 뭐 SNS를 통해서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법음을 전해줄 수 있죠. 근데 방식을 달리 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포교가 되니까 선원에 있어도 선원에 지금 스님들도 줄고 있잖아요. 네. 절도 뭐 지금 사람이 없었던 난리인데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포교가 될 겁니다. 스님, 한국 불교에는 지금 발음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뭐길래? 너무 죄송해요. 아, 동안고 그리고 네. 하안고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한 일정 기간 동안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뭐 옛날 부처님 시대 때는 우기라 그래서 비 오는 장마가 하도 길어서 근데 돌아다니면 생명을 많이 죽일 수도 있고 비 오니까 탁발도 어려울 거고 여러모로 이제 불편을 끼치니까 최소한의 어떤 행보로 안에서 수행을 몰두할 수 있게 그런 기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북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하안거만이 안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겨울에도 추우니까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함께 모여서 정진하는 시간을 만들자 해서 동안거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안거를 나고 있어요. 스님, 이 안거 기간 동안 네. 선원 스님들은 어떤 일과를 보내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한번 안거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산문을 나가지 않고 폐관 수행하듯이 그 안에서만 정진하거든요. 남방 국가에서는 안거라 그래도 볼일 있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대신 이제 안거를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대개 선원에서 3시에 일어나서 정진을 하고 9시에 이제 잠자리 드는데 선원의 어떤 시간 짜는 프로그램에 따라 뭐 9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그다음에 잠을 안 자고 하는 이제 용맹 정진 그런 초소가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저희가 정리를 이제 결론을 좀 내봐야겠죠? 자, 이름하여 어라 동안느냐?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스님,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키워드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제목처럼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진정성도 드러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삼매 집중하면 재미없어서
요즘 언어로 열정이라고 와. 하겠습니다. 네. 패션. 아, 그럴까? 영원할 걸 그랬나? 네. 뭐든지 열정을 갖고 임했을 때 결과가 좋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교수님의 강연을 봤는데 두 학생이 자기가 가르치는 두 학생이 결과도 그렇고 능력도 비슷한데 하나에는 뭐든지 끝나고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 교수님 다음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한 친구는 에이 뭐 열심히 해서 뭐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러더래요. 능력은 똑같은데. 근데 왜 그런 차이를 두나 하고 꼼꼼히 생각했더니 불교적 가치관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을 할 때 그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사념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분명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 일에 얼마만큼의 열정을 둘 것인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온대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온대요. 그래서 삶의 자세가 굳이 애쓰고 열심히 하고 막 뛰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마디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